린다와 함께 떠나는 신기한 여행. 과연 어떤 여행이 될까요? 지금 바로 출발! 카메라가 된 린다! 린다가 호기심 가게로 들어왔어요. 루이가 앉아있는 탁자에 두꺼운 책이 한 권 놓여있네요. 안녕, 루이. 어? 이건 무슨 책이야? 그냥 비어있는 사진첩이네. 린다는 텅 빈 사진첩을 보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루이! 우리가 이 사진첩을 멋진 사진들로 채워보자! 어떤 사진이 좋을까? 그때 창밖으로 루이를 닮은 강아지 구름이 보였어요. 우와, 루이! 저 구름 좀 봐! 너를 꼭 닮았어! 아하! 바로 그거야! 우리 카메라가 되어서 구름나라로 가보자! 멋진 구름 사진을 잔뜩 찍어오는 거야! 치즈! 체크! 린다는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여행 갈 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빛을 밝혀주는 손전등도 챙기고 카메라 렌즈가 되어줄 원통도 챙기고 카메라를 담을 네모난 박스도 잊지 않았죠. 린다와 루이는 카메라가 되어 구름나라로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 찰칵찰칵 찍는 카메라다! 예! 찰칵찰칵! 린다와 루이는 호기심 가게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그곳엔 뭉게뭉게 구름나라가 펼쳐져 있었죠. 린다와 루이는 카메라가 되어 사진들을 콩콩 밟으며 구름나라로 뛰어갔답니다. 드디어 구름나라에 도착했어요. 보이는 곳마다 뭉게구름이 두둥실 피어있네요. 우와, 온 세상이 구름으로 가득해. 예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겠어. 그때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쪽에서 구름성이 잠을 자고 있네요. 우와, 구름성 정말 멋지다. 가까이 가보자. 린다가 구름성에 도착해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구름성 아저씨. 잠자던 구름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사진 찍으러 오는 친구가 너무 많아서 귀찮으시겠지만. 그러자 구름성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 아무도 나를 보러 오지 않거든. 불을 뽑는 용 때문에 친구들이 모두 떠나버렸어. 불을 뽑는 용이 있다고요? 정말요? 그때 구름성 뒤에서 빅터가 멋진 탐험가 옷을 입고 걸어 나왔어요. 한 손에는 기다란 포크를 들고 있었죠. 맞아, 린다. 정말 불을 뽑는 용이야. 어? 빅터, 여기는 어쩐 일이야? 내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하러 왔지. 바로 쭉쭉 늘어나는 포크. 빅터가 버튼을 누르자 포크가 하늘 위로 쭉쭉 늘어났어요. 우와! 빅터가 포크를 끝까지 늘린 다음 손가락을 입에 대고 휘파람을 휙 불었어요. 이리 와, 구름용아! 용이라고? 무서워, 린다! 구름용이 쌩 하고 날아오더니 입에서 불을 내뿜으며 인사했어요. 안 돼! 오지 마! 구름성이 용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어요. 걱정 마세요. 착한 용이에요. 빅터는 가방을 뒤지더니 마시멜로를 한 움큼 꺼냈어요. 그러더니 하늘 위로 높이 던졌죠. 예! 하늘로 떠오른 마시멜로들이 기다란 포크에 가지런히 꽂혔어요. 구름용아! 불을 뿜어줘! 구름용이 포크에 후 하고 불을 내뿜었어요. 붉은 불길이 포크 위를 덮쳤어요. 안 돼!
그때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어? 이게 무슨 냄새지? 달콤한 냄새가 나. 어? 이 냄새는... 달콤한 마시멜로 냄새가 퍼지자 구름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걸? 우와, 멋진 구름 성도 있어! 여기서 좀 놀다 갈까? 토끼 구름, 양 구름, 고래 구름까지 구름 친구들이 모두 놀러왔어요. 얘들아! 구름성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무척 행복했어요. 루이, 지금이야! 구름 친구들 사진을 찍어주자! 자, 모두 여기 보세요! 빅터는 구름 친구들에게 구운 마시멜로를 대접하네요. 달콤한 냄새만큼 맛도 정말 달콤한걸? 이런 달콤한 맛은 처음이야. 그때 구름용이 구름성 곁으로 날아와 수줍게 말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구름성아. 앞으로 조심해서 불을 뿜을게. 구름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말이야. 구름용아, 나도 널 못된 용으로 오해해서 미안해. 구름성과 구름용이 화해하자 구름 친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지? 자, 찍습니다. 모두 웃어요. 스마일! 카메라 린다는 구름성과 구름용 그리고 구름 친구들을 찍어주었어요. 사진을 찍는 린다도 사진 속 친구들도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네요. 정말 멋진 사진이야. 그렇지? 사진첩을 가득 채울 구름 사진을 많이 찍었으니 자, 이제 호기심 가게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린다가 휘리릭 하고 휘파람을 불어 고고버스를 불렀어요. 멋진 사진을 찍는 카메라 린다와 피곤한 강아지 루이를 태우고 고고버스는 무지개 길을 따라 호기심 가게로 출발했어요. 야호! 신기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린다가 사진을 정리하고 있네요. 이것 봐, 루이. 우리가 찍은 사진이 정말 많아. 앞으로 같이 사진 많이 찍자. 린다와 함께 떠나는 신기한 여행. 다음번엔 또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될까요? 너무너무 기대돼. 너도 그렇지, 루이?